안녕하십니까. 1월 9일 월요일 희한수산입니다. 오늘 34척 7,400여 상자 입판 접수되었습니다. 소형배 2척 있고요. 안강망 14척. 나머지 유자망하고 자망 황어배. 민어. 농어예요. 농어 민어 가지고. 농어 전부 다. 거뭇거뭇 한 것들 다 농어입니다. 농어가 많고 작은 배들은 간재미도 좀 보이네요. 오랜만에 간재미도 쌀때 입쌀때 시세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. 등태기 홍어, 여기는 참홍어고요. 부등어, 병어, 자랭이는 괜찮은 가격이에요. 워낙 많이 나오고. 근데 이 왼쪽으로 보면 병어들은 저희가 지금 판장 소식에 이것들을 많이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. 전국 수출하느라고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.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. 장어들도 좀 보이고요. 이번 주 물때가 아주 좋습니다. 가자미, 겨울 가자미도 좀 보이네요. 아귀하고 상어들. 아귀 상어 아니고 어른 상어, 큰 상어들. 이쪽은 홍어하고. 고기들이 다양합니다. 고기들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. 농어 좀 보이고요. 지치, 지고기. 부지런한 상인들은 이거 퍼떠가지고 말려서 판매합니다. 자, 자랭이, 불치. 불치가 이렇게 배가 많이 나 있어요. 지금 보시면. 이런 거 그냥 배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들었다 놨다 두세 번 하면 배 나요. 자, 그리고 이제 때깔이 이렇잖아요. 번질번질 안 하고. 고기들 뭐 같은 건물에 잡힙니다. 잡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고기들 지느러미 이렇게 상처가 많죠. 갈치들은 손톱으로 살짝만 스쳐도 비닐이 하얀 비닐이 벗겨집니다. 자랭이 작은 것들 큰 것들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자랭이 여기 있네요. 몇 상자 없습니다. 이만큼이고 이만큼이고 저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자, 대야 안대야 이제 뭐 커질 대로 컸네요. 더 이상 안 큽니다. 저기 뭐 조금만해질 수는 없고 좀더 저 사이즈면 굉장히 커졌다. 그래도 올해 저렴하게 드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평소에 저 작년만 해도 뭐 5만원씩 키로요. 엄두가 못 났었어요. 자, 자랭이 장것들 새꼬시 그냥 썰어 드시면 맛있어요.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병어 손질이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마리수가 많다 보니 손질이 조금 손이 간다. 갈치들 많이 안 보이죠. 마리갈치 큰 것들은 있고 띠 하나짜리 띠 없는 것들이 애들도 많이 안 나와서 찾는 이는 많고 시세가 장난이 아닙니다. 저 중간짜리가 오히려 큰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시세예요.
비싼 것들 좀 비싸게 나가면 20만원 넘어가고, 안 되면 10만원 후반, 20만원 왔다 갔다. 이쪽 저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농어 있고요. 여기도 갈치, 풀치 다 이렇게 배가 나 있어요. 지금 이런 거 그냥 배가 바로 스치면 터집니다. 이쪽에 막 다 터져 있죠. 아, 농어들 이쪽도 다 농어들. 농어가 많이 나왔네. 이쪽도 풀치 참돔 좀 있습니다. 이번 주가 물때 좋고 주말이 조금이라 배들은 안강만 소형 배들은 다 들어옵니다. 주말까지. 자, 다음 주가 이제 명절 전 마지막 주인데 조금 지나면 안강만 배들은 없고 유자망 조기 배들은 조금 있습니다. 아기하고 도등어 잡어가 더 많네요. 유자망. 안녕하세요. 성대 신대 명탕거리. 고기가 뭐 엄청 많아 보이는데 지금 양 많은 것들은 다 고등어네요. 저기 앞에 수협 직원들이 있고 쌓여있는 것들은 홍어하고 통치미는 좀 쌓여있고요. 홍어배들 홍어 부지런히 삭혀야 됩니다. 물기 빼고 삭히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. 자, 이런 것들 작은 것부터 상자에 덜차 있죠. 이렇게 상자를 넘어가는 큰 사이즈들까지. 아침부터 기분이 좋나 씩 웃고 있네요. 홍어가. 자, 조금 조기들. 조기들 장난이 아니죠. 조기도 많이 안 나오니까.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긴 쓰셔야 됩니다. 자만 고등어들 전부 다 고등어예요. 저기요. 고등어가 전락이 많이 나옵니다. 한 3주 전에 부산에서 이제 시세가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. 항상 그 가격이겠지 하진 않습니다. 항상 그 가격인 건 냉동. 냉동 생선들은 뭐 비슷한 시세들을 이루고 있죠. 부산에서 많이 안 나가지고 목포도 가격이 많이 뛰었었어요. 근데 다시 많이 나니까 가격이 또 다시 착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. 냉동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 이제 가공해서 넣는 것들이고, 보통 강고등어, 강고등어 한 것들이 부산이나 이런 데서 가공해가지고, 노르웨이산으로도 많이 합니다. 160, 140 마리수,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총 마리수 기준으로 고기 크기를 좌우지한다. 이자만 고기, 조기들은. 안강망 조기는 없고요. 아주 큰 것들 조금 있었습니다. 50미짜리들 이런 거. 120미, 100미. 저 뒤에 쌓여있는 거 조기들은 많지 않습니다. 지금 척당 요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배 한 척당. 저 배는 저만큼. 준치, 썩어도 준치. 새꼬시, 초분침. 자, 고등어도 있고요. 백조기도 있고. 자, 명절 준비하시면 이제 이제 생선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. 전 중에 1등은 동태전이 아니고 민어전입니다. 귀한 민어로 전을 지친다. 전감들이 나와요. 또 이렇게 경매에도 선도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고기가 물룩물룩한 것들은 저렴합니다. 오히려 동태 일단 맛은 얼뜩이 높죠. 쳐줘도 미나라 동태보다는 훨씬 더 고급 어종이고 맛 자체가 틀리니까요. 그런 것도 전 한번 지져보시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나회를 퍼뜨셔가지고 드시다가 좀 남잖아요. 그런 거 이제 전 지져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죠. 실량 75미짜리 이렇게 한 상자씩 조금씩 있네요. 자, 조기들. 자, 오늘 평당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등어 많고 조기가 총량이 많으니까 척당 양은 적은데 총량이 많고 조기 좀 있고 그 다음에 자랭이, 병어들, 홍어 이렇게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한 주 시작이에요. 오늘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, 주말에는 또 비 소식 있고, 생선 구매하시는데 물때가 이번 주가 가장 좋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